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하의 뉴스 커멘터리 오늘 12월 8일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커멘터리 뉴스 이후에 이수진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원내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해임건의안을 어제 결정했고요. 이제 12월 8일 날 통과시킨다고 민주당에서는 벼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전에 이제 노동계에 있었던 분인데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문제, 또 이재명 당대표와 국회에서 화물연대 관련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잠시 뒤에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줌으로 연결됩니다. 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탐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고 압수수색에서 어떻게 이 소방서에서 와서요. 문을 완전히 절단해갖고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과 대처를 세울 것인지 자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 언론 탄압이 어느 정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지 우리 강진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 다음에는 우리 김종욱 박사 김종욱 정치학 박사죠. 김종욱 박사의 메가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국민 공감, 국민 공감이라고 출범했다 그러는데 그게 국민 공감인지 아니면은 윤심 공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친윤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윤석열 수하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전당대회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김종욱 박사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김용의 옥중 소신이 공개됐죠. 이재명 죽이기 검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김용 부원장이 옥중에서 서신을 발송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옥중 소신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옥중 소신도 공개해드리고 김종욱 박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인기 코너죠.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 오늘은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진걸 변희재 안변의 3부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진 원내대변인 인터뷰 전에 간단하게 언론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자유 제가 뭐 구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언론의 자유는 일단 국가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이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합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로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언론이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국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언론이 그리고 상당수의 대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언론이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간섭하면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그럼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국가의 공보처 윤석열의 입이 됩니다. 자 결국 시민의 알 권리 방송 수용자의 주권의 보장 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헌법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이거야말로 자유입니다. 윤석열 정권 확실히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결국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독재 정권의 표상이었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말살하고요. 받아쓰기 집단으로 전락시킨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박정희 전두환 때 권위주의 정권 시대였습니다. 국회도 통제하고 독재 정권은 여러 가지의 표상을 갖습니다. 검찰, 권력, 그리고 경찰, 국정원, 감사원 다 권력을 가져가죠. 법원까지 가져갑니다. 독재 정권은. 그다음에 언론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니다. 이것이 독재 정권이 정립되는데 아주 필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기관을 다 장악한 뒤에는 바로 언론을 장악하게 되고 언론을 바로 자신들의 수족으로 수화해 두는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을 완전히 길들이고 기자들을 정권과 재벌의 기득권의 노예로 수족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결국 현대에 와서는 언론이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뭐 레거시 미디어다, 지상파다, 종편이다, 보도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우리 개인이 다 언론입니다. 뭐 유튜브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간, 디지털 공간 다 우리 개인이 언론이 돼 있습니다. 그 언론은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재벌이라든가 권력을 장악되는 언론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지털 공간입니다.
새롭게 언론이 많이 탄생했죠.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러한 언론에 의해서 여론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의 채널일 뿐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는. 그 외에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여러 가지 단톡방들, 그것이 다 우리 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언론이고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고 우리 여론인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사표현 공간이 제공돼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지금 현재 제도 언론이라든가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통용되는 밑바닥 여론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공간에서 통용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강제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는 그냥 반영합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는 아주 다양해졌고 그리고 복잡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 하나의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주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 또 다매체 환경의 구축, 또 디지털 공개의 발달, 이 부분들을 결국은 정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간섭하거나 국가가 막거나 그걸 통제하거나 마치 기존 언론처럼 대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터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시민 저널리즘이다. 언론 자유의 주체는 시민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돼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저희들이 인터뷰할 강진구 기자, 시민 언론 더 탐사. 올해만 해도 여섯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통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이것 갖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취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언론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상동인 취재활동을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며칠 만에 달려왔습니다. 전에도 줄리 의혹 및 동고소를 보도한 더탐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죠. 하여튼 전가의 보도 압수수색, 이제는 국회와 민주당 쪽에 하더니 이제는 언론에 MBC를 뒤이어서 그 다음에 더탐사 이 언론에 퍼붓고 있습니다. 자, MBC에 대한 언론 탈압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전용기 탑승 무죄, 그리고 사실을 보도한 바이든 날리면 사실을 보도한 MBC 사장과 보도국장 취재 기자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바이든이 아니라고 날리면이라고 뭐 팔리면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 아니라 그러면서 바로 사실을 보도한 MBC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려가고요. 버스 대절에서 갔었죠. 그리고 MBC를 민영화하겠다고 그러고 삼성이든 광고주들한테 광고 주지 말라고 그러고 가진 겁박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하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죠. 아, 참, TBS 방송, 이 정치적 경향성이 마음에 안 든다.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 바로 이 조례안 지원하고 있는 TBS 예산의 70%나 된다 그러는데 이거 지원 중단하겠다. 프로그램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기자연맹 국경 없는 기자의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 언론 탄압하지 말아라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저희들 강진구 기자 초대해서 저희들이 줌으로 초대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